수준하는 걸 따지기보다 이게 뭔지를 좀 아는 것부터 중요하겠죠. 내한테 강도가 높게 들어오는 것은 평소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너가 행동하는 것이 날카롭고 강하게끔 안 했으면 내한테 강도 높게끔 해갖고 오지를 않아요. 평소에 내가 부드러웠다. 내 행함이 부드러우시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한 행동에 따라가지고 누가 내한테 접근을 해올 때 여기서 내한테 조금 준비를 더 해갖고 오는 게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소에 하는 행동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유하게 행동하는 거로. 내가 유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수련을 하게 되면 네가 눈이 풀립니다. 힘이 들어가 있던 눈이 부드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눈이 뭐 이렇게 무너졌다 이게 아니에요. 부드러워지면서도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풀려요. 그럼 내가 다 이러고 있으면 내한테 접근하는 게 준비를 많이 해가 와요.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내보다 더 준비해가 오거든요. 상대가 다가올 때는요, 내보다 밑에 돼갖고 올라갖고 하는 미친 사람이 이거는. 내보다 더 강한 준비를 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던 걸 언제 확 꺼낼 수 있느냐? 요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하죠. 요거거든. 이제 고르는 거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내 수련은 어떻게 하느냐? 내 수련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져라. 시간 여유를. 시간 여유를 갖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것도 놔버리고 지금은 놀아야 하는 거죠. 지금 잘하려고 하면서 막 하면서도 3년 후에 보면 잘안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3년이라는 계산을 하고 놔보라는 거죠. 그 후회해도 되니까. 어차피 그 후회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부드럽고, 뭔가 이게 평상시로 내가 돌아가고, 그게 욕심을 안 내도 이게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이게 내한테 올 에너지가 안 없어지고, 너를 기다려준다니까. 그러면서 준비가 돼가요. 내가 준비될 동안에 내한테 올 일은 분명히 이것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나갈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것이 내한테 맞게끔 해갖고 다가오니까 이것이 콤비를 맞춰갖고 뭐든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네가 노력한 만큼 네한테 올 것도 정리돼갖고 온다라는 거죠. 네가 덤벙거린 만큼 네한테 올 것이 덤벙거리고 와가지고 네가 이 처리하면서 고통이 많다 이 말이죠. 요거든. 그래서 기본 내가 꽉 다만 기본으로 3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막혔다 이거는 100일 노력해야 되고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가 100일 동안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상태는 100일을 자중하면서 공부를 할 때야만이 그 다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진다. 이럴 때는 100일 동안 공부하라는 겁니다. 석달 열흘간을 공부해라. 기도를 시켜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막 세상에 살아나면서 꽉 뭉쳐갖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방치했었다. 이러면 너는 석달 동안은 그 기운을 씻어내자. 그래야 너 지혜가 다시 열린다. 부드러우면 다 보여요. 강한 만큼 맥히는 거거든. 부드러우면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이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강해져 버리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면은 다 보여요. 이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침착하고. 부드러우면 침착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침착하면 멀리 깊이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운용하는 거는 아주 쉽죠. 그런 거니까 내가 기간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넉넉히 잡아 가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있어 갖고 중간에 일이 생기면 그때는 처리하고 또 넉넉하고 또 처리하고 넉넉하고 몇번 와요 이게? 이때 시험지 주는 거예요. 시험지 줄때 이거를 갖다가 나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딱 먹으면 이 대자연은 내한테 그 주파수를 맞춰서 딱 일을 해줘요.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한다라는 딱 결심을 해갖고 명세를 딱 올려버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축원 올린다 그러죠. 3년간을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가 다스리며 공부하겠습니다. 요렇게 딱 하면 이 결심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3년 보내는 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럴 때는 3년 동안 나를 다스리겠다. 그럼 내가 스승을 두고 다스리겠다. 혼자 하겠다. 뭐 요런 거에 따라가지고 축원 올리는 게 틀리죠. 그러면 스승이 있으면서 3년 동안 내가 이 결심을 해갖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요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딱 약속을 한 공부하고 그냥 네가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대자연에 벌써 작업을 시작해요. 너가 약속을 하고 공부하는 거는 자연의 작업을 시작하고 너를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큰 시름이 7분 들어와요. 3년 동안. 큰 시름이 7분 들어온다. 이제 시름이 들어오는데 그때 시름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너가 기회를 열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너한테 할 일을 주는 시름을 내요. 할 일을 준다. 할 일을 딱 주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거 할 일은 분명히 처리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고 나서 욕심이 조금 있는가 없는가 실험을 한다고요. 바로 됐으니까 앞으로 좋은 조건으로 뭘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꼬드겨요 이래. 바로 됐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를 네 속에 딱 그 네 야망에 딱 호감이 가는 거를 딱 가지고 들어와 갖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뭐 그렇다고 사삭한 게 거의 이제 물 들어갖고 이제 요 처리가 바르게 됐으니까 또 잘 됐으니까 여기에 혹하고 따라가요. 이제 가다가 한 대 맞거든요. 시험지 걸려 새로 다시 땅바닥에서 다시 와야 돼. 공부 중에는 항상 이겁니다. 공부 중 이것은 내한테 일거리가 들어오면 그 일을 처리가 되고 나면 너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사양하라. 그러고 내 공부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 이건 공부 중이에요. 그래 되면 이 중간에 들어왔던 이 시험지는 현장 실습 공부를 한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현장 실습 공부까지 너는 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내가 망각하면 여기서 구멍에 빠진다는 이렇게 해갖고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지식을 갖출 사람이 아니 되고 여기서 너는 직업인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장치 못하는 거거든. 그럼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욕심을 안 내면 너는 아주 윤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서 욕심을 내는 순간 지식이 없는 자가 위에 걸 욕심을 내면서 너는 한 대 두드려 맞는 거거든. 요거에 잘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포부가 큰 게 없다면 여기서 중단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포부가 큰 사람은 이 자리 절대 안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와야지. 이 일을 잘 되게 해주고 상대가 도움이 되게 해주고 상대가 덕이 되면 나는 빠져서 남이 아주 많은 수확을 올리고 뭐 아주 재밌어하고 뭐 어깨 춤추고 놀더라도 나는 나와서 내 공부해야 돼. 그게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가다 보면 또 어떠한 일거리가 내가 갖추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떤 일거리가 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잘 살펴가지고 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내가 그걸 가면 또 2단계 현장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항상 있죠. 내 자수련을 하든 지식을 갖추고 있든 이런 가운데서 내한테 정확하게 주는 것이 너가 이게 그 기초 공부를 하고 나면은 현장 실습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 자연에는 굉장히 이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한테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 공부를 딱 시키는데 여기서 내가 까딱하면 여기에 젖어가지고 앉아버린다고요. 더 큰 야망이 있는 사람은 이걸 정리해주고 나면 남이 좋게 된 거를 탐하지 말고
너가 더 권력을 차지하려고 들지 말고, 너가 경제를 더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이 있는 순간 너는 망각하거든. 해주고 나면 물러앉으세요. 그리고 내 본위에 와갖고 내 공부를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너는 또 성장하고, 성장한 거는 정확하게 인연이 다가와갖고 또 내한테 일거리를 가져와요. 그게 맞는 일. 이 일을 하면 정확하게 이거는 100% 이거는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공한 거 공치사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나는 내 자리에 돌아서 또 공부를 하면 이만큼 쌓아놓으면 정확하게 이만한 일 가져와요. 요 0.1mm도 안 틀리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쌓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누가 보고 있는 신용이라는 게 쌓아지고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크게 갖췄고 그걸 처리할 때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신들도 그 위에 대신들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작은 일 처리할 때는요. 큰 신이 와서 감독 안 해요. 몇 번 처리하면서 올라가고 시험에 한 번 합격했다. 두 번 합격했다. 이 7학년 올라간단 말이죠. 7학년 올라가서 여기서 시험지 들어올 때는요. 신들도 전부 출몰해가 이걸 지켜봐요. 인재가 올라왔거든요. 인재가. 아, 요겁니다. 응? 이 스승님이 수행을 하면서 17년 동안 산에서 뭘 했겠어요? 이 코스를 다 겪은 겁니다. 시험 치는 것마다 합격할 때마다 처음에 몇 분, 다섯, 여섯 분 합격할 때는 밑에 아래 신들이 와서 우글우글 했어요. 난 좀 큰 시험들을 이제 걸쳐갖고 이것들이 합격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천상에서 문 열고 다 내려와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목적지가 어딘가 이거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중간에서 너가 욕심내는 순간에 너는 새로 다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그 자리에서 머물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이 신들이 너한테 이렇게 욕심낸 거 아니에요? 이 시험지 줄 때마다 이 시험 쳐갖고 합격되잖아요. 되면 그 자리에서 머물겠느냐 또 물어요. 그게 이제 상대들이 나한테 조건을 가져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머물면 욕심내지 마라 이제. 너는 등급수가 3등급수 딱 정해지는 겁니다. 상금 등급수 안에 거에 완충이 있는 그 안에 일만 해야지. 요구에 그 욕심내는 순간에 한 대 맞아가 땅에 널쳐요. 요거거든? 그게 지금 우리 저 사장님들이 망하는 이유예요. 이 사장님들 잘 보세요. 내가 저거 중소기업 처음 시작하죠? 내가 저만큼만 되려고 하거든요. 이만큼 되고 나니까 저거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저거 가려고 그래. 넌 한 대 맞죠? 그까진 분명히 가요, 이게. 이거는 안 무너져. 한데 공부를 더 안 하고 요까지 대주니까 여기서 요 욕심을 낸다고. 한방 맞죠?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 단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네 공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부는 게을리하고 높은 일은 절대 주지 않는다. 이거는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운용됩니다. 그럼 전에는 왜 뭐 전부터 조금만 하면 잘 돼갖고 안 컸습니까? 그때는요. 지금 이런 시절이 아니고 폐품을 주워 모아도 클 때예요. 아무거나 해도 될 때가 있고 응? 이제 구리도 저 뒹굴어 뒹굴어 놀고 있는데 죽는 놈이 임자죠. 지금 구리가 안 뒹굴어 놀아요. 그 구리 주워오면 교도소 가요. 담을 다 채워놨다니까 이래가 거기다 딱 넣어놨어. 이거는 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과거에는 뿌려놓은 거고 죽는 놈이 임자. 그러니까 많이 주운 놈이 많이 주워갖고 이거를 잘 못 쓰면 이게 분해해갖고 딴 데로 옮겨가면 옮겨갔지. 그래서 죽는 놈 따로 있고 서는 놈 따로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응? 집 많이 진 사람 부자 봤어요? 그 집 많이 가지고 있대요? 없어. 짓는 놈 따로 있고 서는 놈 따로 있기 때문이라. 응? 그게 이제
요런 거 우리가 조금 이게 수련의 법칙 요런 것들 기본을 조금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돼요?